있어! 자, 오늘은 횡이동, 횡보 등 통틀어서 횡신이라고 불리는 움직임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 생각해보셨죠? 본인 방금 무릎 잡다 캐릭터는 상상에서 조금 피하고 띄우는 상상함. 하지만 너를 막지. 여러분은 정말 무릎이나 잡다처럼 전칭생략 움직일 수 없는 걸까요? 횡신은 정말로 재능일까요? 아니면 느낌으로 하는 걸까요? 나는 해당 사항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허세가 아니고요. 일단 한번 봐보세요. 사실 무릎이나 잡다만큼은 안 되고요. 아무튼 자, 들어가기 앞서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 간단한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용어 정리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포탈에 달아두었으니 클릭하셔서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자, 레버를 위쪽이나 아래로 살짝 튕기는 것, 짧은 횡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횡보는 레버를 위쪽이나 아래로 살짝 튕긴 뒤에 레버를 진행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횡이동과 횡보를 통틀어서 횡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횡신 방향입니다. 철권은 캐릭터가 1피와 2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 없이 위쪽으로 횡치세요, 아래쪽으로 횡치세요 라고 말하면 어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시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계 정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경우 시계 방향, 반대의 경우는 반시계 방향이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 축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횡신을 치면 위치를 맞춰주는 것을 축포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시를 해서 앞으로 가거나 백대시를 하거나 맞행신을 치는 움직임이 다 축포정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축포정은 심화로 들어갈수록 개념이 어려워서 제대로 설명하기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고 다음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횡이동을 치지 않으면 철권은 서있거나 앉는 것 뿐이죠. 횡치다가 쳐맞고 뜨는 것보다 차라리 하단 버리고 중단만 맞고 딜캐만 하는 게 더 게임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임 스타일을 고수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스타일을 골렘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횡을 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험상 움직여야 뗄 수 있다는 건 아는 거지. 거기에 고수들 하는 거 보니까 잘 피하고 잘 때리는 게 멋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도전해보지만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움직이다가 자꾸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 좌절해요. 난 횡이동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횡이동은 재능과 센스의 영역인 것 같아 하면서 연습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른오퍼 반시계로 피하는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무릎 잡다, 로아이 투원, 꼬꼬마 뭐 이런 이감이 없는 사람들 제외하곤 횡신 치는 능력 자체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파랑다이나 보라다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이랑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언제 횡쳐야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횡신 전 명심해야 할 세 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다 피해지는 상황이 아니다. 둘째, 횡신도 일종의 딜캐와 같은 개념이다. 셋째, 위로 아래로 살짝 횡신을 쳤다고 해서 판정상 횡이 쳐진 것이 아니다. 자, 첫 번째부터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다 피해지는 상황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기술은 시계로 피하고 어떤 기술은 반시계로 피한다. 이건 철권하는 사람이면 이제 당연하게 다 아는 개념일 테고 모르셨으면 지금 알아두세요. 기술마다 피해지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판정이 독특한 캐릭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모든 캐릭터의 기본기는 회피 방향이 같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기인 왼어퍼는 시계 방향으로, 오른어퍼는 반시계 방향으로 피해집니다. 어쨌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보통 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기술 막히고 나서 움직여지니까 그냥 움직이려고 횡치다가 못 피하고 얻어맞아요. 자, 먼저 예시 화면부터 짧게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예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라? 이번엔 왜 떴죠? 반시계로 피하는 거 아니었나? 뭔가 축이 뒤틀렸나? 타이밍이 늦었나? 고민이 많아집니다. 마지막엔 역시 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생각 깊게도 답 안 나오고 이유는 모르겠고 고수들은 피하는데 나는 안 피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이 뭔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려는 게 바로 이 뭔가입니다. 왜 안 피해지냐? 왼어퍼는 마이너스 3이라서 피해지는 거고 왼어퍼 4는 마이너스 9라서 안 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횡신도 딜레이 캐치예요. 후딜 프레임에 따라서 피해지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없이 움직이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권이 아주 고약한 게 이거 아주 기술직이에요. 오래 하면 잘해. 근데 정보가 불려. 여러분, 행위동은 딜레이 캐치와 같습니다. 수학 공부입니다. 학생 할 줄 알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피하냐고. 여러분, 프레임표 보고 딜캐 연구하죠. 이건 마이너스 10, 원투 딜캐. 이건 마이너스 14에 14 딜캐. 이건 마이너스 15에 뜨는 기술. 뭐 이렇게 간단하게요. 근데 마이너스 3프레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이런 10프레임 이하 기술들, 그러니까 원투 딜캐 안되는 것들, 딜캐 안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고 넘기셨죠. 기술 막히면 앉거나 일어나거나 2차선 다 알아서 걸려졌죠. 가끔 질러서 끊거나 하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횡신까지 잘 치면 상대방은 생각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제가 할 게 더 많겠죠? 슬램덩크에서 독부의 장군 서태웅이 패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야 정우성을 제칠 수 있었던 이유, 킹호의 수입니다. 서태웅도 횡신 칠 줄 몰랐던 거요. 노가이네. 여기에 횡신 치는 방법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자, 첫째, 가장 잘 피해진 경우 플러스 1프레임 이후. 둘째, 거의 다 피할 수 있는 경우 0프레임에서 마이너스 4프레임. 셋째, 빠르거나 좋은 판정에 맞기 시작하는 경우 마이너스 4프레임에서 마이너스 6프레임. 넷째, 가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 마이너스 7프레임에서 마이너스 9프레임. 예전에 헬프미님이 태그2 때 왕진레이를 하면서 팁글을 썼어요. 원잽 가드시키고 횡신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이번에만 조금 길게 보고 다음부터는 예시를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크님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은 누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0에서 마이너스 4프레임은 주로 웨노퍼나 투원같이 막혔을 때 불리하지만 피할 건 다 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잽이나 판정이 좋은 기술에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움직이면 상대방의 거의 모든 기본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0 이상부터는 원투 딜캐를 넣어야겠죠? 아주 예외로 요시미치의 특수하게 빠른 노블 딜캐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특수입니다. 만바! 자, 이렇듯 여러분은 이제 상대방의 기술 프레임만 알고 있다면 피해지는지 안 피해지는지 몰라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참각을 가드했을 때 프레임이 가드가는 마이너스 9라서 역시나 거의 아무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직선잽도 피하지 못합니다. 킹의 스트롱리는 공참각과 커맨드도 같고 가드 모션도 같아서 끈적끈적한 게 엄청나게 불리한 것 같지만 프레임표상에는 여기네요. 방금 배운 대로라면 어떤 기술이든 다 피할 수 있는 프레임입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네요. 횡신은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쳐야 합니다. 횡이동은 단발이나 단발성 연속기를 피할 때 쓰는 것이고, 횡보는 연속성 기술이나 호흡이 긴 기술을 피할 때 씁니다. 횡신은 기술이 나온 그 순간만 피해주고 상대가 축보정을 하면 회피력을 잃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 기술도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이걸 횡가드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고급 기술이 포함되고 사용 방법이 좀 어려워서
추후에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횡신을 쳐야 하는가? 이건 제가 약 3-4년 전에 잡다캐릭님은 횡신을 어떻게 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횡이동도 어느정도 쳐야 피해지는 판정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잡다캐릭님은 횡포가 시작되는 타이밍이 되자마자 가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음이 나오는 판정이 생기자마자 가드를 하는 것이 피할 만큼의 횡신 판정이 나오고 캔슬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횡이동을 잘 치려면 내 기술의 발동과 상대방의 딜캐가 없는 기술들의 아주 작은 프레임까지 알면 누구나 피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만들면서 느낀 건데 왜 철권 정보가 잘 안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설명하기 절라 어렵고 절라 귀찮아요. 이거 만드는데 3주에 걸렸어요, 미친. 자, 그럼 다들 진짜 안녕.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면 안 돼?